안녕하세요. 정한경로당 회장 김여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소경로당 회장 임명숙입니다. 아, 오늘의 요리는 무엇을 할 건가요? 네, 오늘의 요리는요. 무생채하고 네. 콜라비 깍두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네 가을에 아주... 이거 맛있어요. 아, 네. 새삼스러운 깍두기네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채를 썰기 위해서 즉 물을 썰겠습니다. 다음은 쪽파를 썰겠습니다. 쪽파 기장은 무생채니까 기장을 한 요 정도. 썰은 쪽파를 무술을 위해 같이 섞어 놓고요. 같이 섞고. 네, 채나물에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면 약간 물도 들고 네, 약간 이쁘죠. 그렇죠. 이렇게 네. 미리 약간 넣고 고춧가루 곱게 나게 해서 밤에 봐서 좀 넣기도 하고 네. 네, 살짝 버무린 다음에 고춧가루 좀 더 넣어주세요. 네, 잘 먹었어요. 액젓을 먼저 넣어주세요. 네, 멸치 액젓. 약간만 넣어주세요. 좀 더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생전 넣어주세요. 생전 약간만요. 이 정도요? 네. 간을 보고 있는데 마늘을 생강 생강 매실 액기스를 좀 넣으면은 달콤하기도 하고 절반 넣어주세요. 색깔이 너무 이쁘게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요. 네. 냄새도 젓갈 냄새가 소슬 맛있게 나는데요. 우리가 간을 안 봤기 때문에 한번 간을 볼까요? 네. 여기 수저에다가 간을 좀 봐보세요. 맛있어요. 됐어요. 간이 맞아요? 네. 손 깨 눌러주세요. 네. 이게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고 지금 젓갈로 간을 했잖아요. 우리가 애틋하고
여기 새우젓하고 그래서 그런지 맛이 짠 맛이 맛있어요. 네, 맛있죠. 예, 짠 맛이 맛있게 느껴요. 소금을 먼저 넣어버리면은 네. 소금이 네. 좀 쓴 맛이 나요. 아. 콜라비 깍두기를 넣겠습니다. 콜라비가 좀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네, 지금 이제 쪽발을 똑같이 깍두기 모양으로 약간 얇게 기장을 맞춰서 썰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양파를 썰겠습니다. 네,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세요. 네. 액션 약간만 조금만 넣을까요? 예. 고무젓 좀 넣으세요. 시어도 어느 정도 넣어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만 넣으세요. 간을 보고 또 넣더라도 생강, 간마늘, 다른 생강, 액젓을 넣어주세요. 그냥 아니라 액기스. 매실 액기스 들어갑니다. 네. 양파 썰은 거를 예, 예, 이거는 제일 나중에 이제 파가 예, 문드러지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이거 파하고 양파를 넣고는 살팡살팡 이렇게 이제 또 간이 아직 어쩐지 모르니까 간을 좀 봐주세요. 여기요. 참깨를 좀 넣어주시겠어요? 담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콜라비 깍두기가 네. 완성이 됐거든요. 네. 접시에 또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그냥 깍두기보다 네. 색깔이 이쁘게 나와서 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달콤하니까. 네. 원래는 콜라비는 생으로도 맛있게 먹잖아요. 네, 맞아요. 깍두기를 쓰면 더 맛이 있어. 간식으로. 네. 먹을 수 있는 거.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 나이든 어르신들이 드실 때는 네. 좀 나박나박하게 얇게 네. 얇게 예 네. 얇게 조면서 쓰시고 한 팁이에요. 네. 네. 젊은 사람들은 오독오독 많이 드세요. 맛있어. 색깔 빛을 끝내줍니다. 깨를 또 송송 뿌려주세요. 네. 생채 나물하고 무생채 나물하고 콜라비 깍두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잘 배우셨어요? 네, 저기 무생채와 깍두기가 보기보다 손이 많이 쉬웠던 것 같아요. 구입하기도 좋고 네. 가을무 겨울무는 몸에도 많이 좋으니까 많이 사서 많이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